국내 한 배달업체 관계자는 최근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배달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에 시범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이 사업을 착수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전면 번호판의 도입 효과와 그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전면 번호판이 설치되면 과속이나 신호 위반과 같은 배달 오토바이의 위험 운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명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후면 번호판 단속을 위한 CCTV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 번호판 도입이 단속을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반대 의견도 분명합니다. 많은 이들은 배달 오토바이가 번호판을 부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며 번호판이 바람에 의해 운전 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시범 사업 발표 이후 오토바이 관련 커뮤니티와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전면 번호판 정책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명찰 효과 vs 안전 우려 및 단속의 어려움.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도입에 대한 논의는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2004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관련 청원을 제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전면 번호판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불법 운전도 늘어났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영업용 오토바이에 대한 전면 번호판의 단계적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기대 효과는 명찰 효과입니다. 전면 번호판이 부착되면 운전자들이 타인에게 더 쉽게 인식되어 법규를 준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국토부의 전형필 모빌리티 자동차국장은 이런 취지를 강조하며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일부 교통 위반 사항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오토바이 운전 경험이 있는 한 24세 남성은 플레이트 형태의 번호판이 강한 바람으로 인해 핸들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번호판이 주변 사람이나 물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실제로 전면 번호판을 설치하더라도 단속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단속 CCTV는 차량의 진행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을 인식하기 어렵고 오토바이의 구조상 번호판 부착이 어려운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스티커 형태 도입 방침. 국토교통부는 오토바이 배달 서비스에 대해 전면 번호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티커 형태의 번호판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플레이트 형식보다 안전하고 도착이 용이하도록 고려된 것입니다. 그러나 업계 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찬성 측은 사고 감소를 기대하지만 반대 측은 스티커의 위변조 가능성과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 서비스 공제 조합은 보험료 할인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며 특정 라이더의 보험료 인상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효과와 기대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해외 사례와 후면 단속 대안.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륜 자동차에 대한 전면 번호판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각국마다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전면과 후면의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말레이시아는 앞바퀴 펜더의 스티커 형태로 부착합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전조등 쪽에 알루미늄 번호판을 부착하지만 스티커나 전조등 불빛에 의해 번호판이 가려질 경우 단속이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전면 번호판의 도입은 범죄 예방 및 사후 식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여겨지며 난폭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면 단속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후면 무인 단속기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헬멧 미착용 단속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설치 대수가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국토부 전 국장은 CCTV 설치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